한 병원에서 간판에다가 단돈 100만 원으로 모든 병을 고쳐드리겠습니다. 단 못 고칠 경우 1000만 원을 내어드리겠습니다. 하고 간판을 걸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던 한 청년이 야, 1000만 원 쉽게 벌 생각으로 병원을 들어간 거예요. 가서 그럽니다. 의사 선생님, 제가 미각을 잃었어요. 미각 좀 찾아주세요. 그러자 간호사 22번자 환자의 혀에 세 방울 떨어뜨리세요. 그러는 거야. 그래서 간호사는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딱 떨어뜨리자 갑자기 환자가 왜? 이거 비발유잖아. 축하합니다. 미각이 돌아왔습니다. 네,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100만 원을 내고 나갔어요. 그러니까 환자가 너무 억울한 거야.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. 그 다음에 진단을 딱 하고서 의사 선생님 제가 기억력을 잃어버렸어요. 기억력 좀 찾아주세요. 그러자 아 그렇습니다. 간호사 22번자 갖고 와서 환자의 혀에 세 방울 떨어뜨리세요. 그러자 어? 그거 휘발유잖아요. 축하합니다. 기억력이 돌아갔습니다. 네,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100만 원을 내고 딱 되자 야 그러니까 환자 너무 억울한 거야. 네 돈 어떻게 찾지? 그 다음에 한 며칠 지나서 다시 와서 의사 선생님 제가 시력이 많이 떨어졌어요. 물체를 봐도 형체만 보이고 내용이 보이지가 않아요. 좀 시력 좀 찾아주세요. 그러자 아 그렇습니까? 네 죄송합니다. 저희 병원에서 그건 고칠 수가 없네요. 제가 1000만 원 내어드리겠습니다. 하면서 주머니에서 1,000원짜리 한 장을 딱 내밀고 어 이거 뭐야 1,000원이잖아 축하합니다. 시력이 돌아왔습니다. 네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또 100만 원을 내고 갔죠. 자 의사 선생님은 환자의 그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가 완전히 이길 수밖에 없었죠. 사람은 누구나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. 그 단점을 보완해서 장점으로 만들고 그 장점을 강점으로 만들면 반드시 승리하지 않을까요? 자 저 따라합니다. 단점을 장점으로, 장점을 강점으로 바꾸면 반드시 승리한다. 한 번 더. 단점을 장점으로, 장점을 강점으로 바꾸면 반드시 승리한다. 2017년 단점을 장점으로, 장점을 강점으로 바꾸고 반드시 승리하는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